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가운데 연결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5절.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도 참 감사가 됩니다. 계신 곳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런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늘 또 함께 이 귀한 시간에 어려운 중에도 함께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 고민을 한참 이렇게 하다가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눠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이 된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복음 전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한 그 시간들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경을 쭉 기록을 했는데 감옥 속에서 기록을 하는 편지, 성경이라고 하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성경을 쭉 보면 전반적인 이 주제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자꾸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들에게 예수님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제가 잠깐 이렇게 쭉 정리를 이렇게 물론 저도 이제 배운 거지만 이렇게 해보니까요 예수님은 골로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영광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만유이시다. 이런 아주 대단하고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골로새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이제 그 예수님 중심인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지만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는 특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교훈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 바울이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고린도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마음 속에 자기 마음에도 감사가 가득했기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도 너희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교훈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특히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그 권면했던 그 이유에는요 감사라는 이 주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의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 앞에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천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근본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영원한 아주 궁극적인 평안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감사의 기초가 되고 그 원천이 됩니다. 화평, 평강, 편안 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이 이렇게 peace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일본어 성경에도 그 평화라는 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비슷한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본문이니까 표시를 해두시고 앞에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부터 2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20절 앞부분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그리고 여기에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는커녕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탁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탁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가 다 갚아지게 되었고, 다 용서되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인데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안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다 그대로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도 무서운 그 운명인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섰다고 이렇게 해보시면요,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 또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화목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손에 못자국을 쫙 보여주시면서,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쫙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화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 그 죄 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너희 죄 문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고 있었던 너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평안이 있을지어다, 궁극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요, 보통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 평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그 2000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했었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했었던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 아주 안정되어 있고 아주 차분하고 아주 평화로운,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함,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완전히 다른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평안을 생각해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궁극적인 평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지옥 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때로는 징계도 있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징계도 있지만 징계는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한번 맞아봐라 하고 때리시는 그런 형벌이 아니고, 그 징계도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교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고, 그 진노의 대상이 되겠다는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보장되어 있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궁극적인 평안이 쫙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이루어진 평안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평안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 평안이 잘 유지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생활 가운데 평안이 잘 유지가 될 때는 또 감사한 마음도 넘쳐나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때로는 마음의 그 평안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럴 때에는 그 평안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믿음의 눈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면요, 감사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궁극적인 평안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궁극적인 평안을 딱 생각을 해보면요, 아,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 아, 이제는 이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게 되고, 그 궁극적인 평안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그 궁극적인 평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 그 궁극적인 평안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를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거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 세계 선교 소식을 보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만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왜 감사한데, 네, 그런데가 붙어가지고 감사한데 그래도 이것은 좀 이렇게 해주시지, 그래도 저것은 좀 이렇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를 그 내가 하나님께 더 그 원하고 더 구하고 불평이 조금 또 있고 그런 마음들이요 넘어선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1만 달란트 갚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감사해 주신 건 감사한데 한 달란트만 좀 더 주시지, 두 달란트만 좀 더 주시지, 아니면 몇백 데나리온만 좀 더 주시지, 이런 모습이랑 그 비슷하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감사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인데,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잘 안 될 때에는 어쩌면 지옥 형벌로 인해서 그렇게 고민하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새로 말씀 앞에 나오시는, 전도돼가지고 오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성경도 믿어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 그 상태, 그 모습 속에서요, 이제 난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간절했던 마음.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잖아요. 또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무언가 하나가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 알겠는데 뭐가 하나가 딱 걸려가지고 막 답답해 하시는 분들, 이것만 좀 뭐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잘 믿어지지는 않고 마음이 이렇게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답답한 마음들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탁 믿어지고 복음이 탁 믿어져가지고 됐다, 이제는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했었던 그 순간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게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에 또 그렇게 될 수 있냐면요, 아직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잘 있죠. 있지만은 이렇게 아직 잘 깊이 느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처음 이렇게 딱 구원을 받으면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진짜 감사하다, 세상에 이런 구원이 있구나, 내 죄를 다 덮으시고 내 죄뿐만이 아니라 이 온 인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실 정도로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하시다 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고 계시죠? 예. 구원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해주신 이 대속의 사건 말고 사람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사람의 지혜로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지극한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희생이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저도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큰아이가 3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야, 어떻게 그 내주셨을까? 하나님 사랑을 이제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자식은 키운 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아직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어주셨을까? 그 생각해보면요, 이거 진짜 깊은 사랑이다 한 번씩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 인류 누구든지요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온 그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 구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이런 그 좋은 상황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감사가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 이제 정신적으로 난 한계다 라고 느껴질 때,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산처럼 여겨질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제 그게 더 마음이 아프죠.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을 때, 옆에 가족들은 막 구원 받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구원 못 받고 있고, 그런 모습 볼 때도 마음이 또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는요 시편 136편의 감사가 도움이 됩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려운 순간에는 이 시편 136편을 펴시고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요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진짜 선하시다고? 하나님 진짜 인자하시다고? 아닐걸? 이게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는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렇지만 마귀의 그런 게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신 것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성품에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의 다른 표현은 사랑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언제까지? 영원히. 지금 이 순간도 포함해서.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뒤에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그 믿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하는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10절 136편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이 136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은요,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 사건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이 건너가게 되었고 죽음에서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우리도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그랬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전의 삶에서 건져진 나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또 이 136편의 기자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사건에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요, 신앙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적인 그 간증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시간들, 그 사건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또 감사가 됩니다. 그래,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지.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6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이제 시편 136편의 기자는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삶 속에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를 통과케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고, 또 4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 통과하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고 필요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를 준비시키시는 과정도 필요했고 많이 잘 아시는 것들처럼 그런 많은 유익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들도 여기 16절도 여기 1절과 연결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통과하게 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통과하게 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비할 만한 그 큰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들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허락하신 시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칫 원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요 멸망당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원망이 죄일까요? 원망이 왜 죄일까? 원망이 왜 죄냐면 원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보다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뛰어나다. 내가 볼 때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은 죄가 됩니다. 원망은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예를 드시는데 민수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14장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1절 11절을 14장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비방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다고 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그게 이렇게 그 배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에서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스파이인 거죠. 가서 이렇게 동향을 해외 동향을 살피고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빼놓고 다른 10명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싸우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셨던 그 역사들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것, 그 전에 유월절 사건부터 열 장, 유월절 사건, 홍해를 갈라주신 것, 자기 대적들을 그 바닷속에 다 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건져주신 것, 심지어는 지금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 자기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몽땅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그 이야기 지금 그 지적하시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결국은 대반역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제는 모세 필요 없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자. 원망할 때 이런 큰 죄가 연결되게 됩니다. 원망은요 죄입니다. 우리 앞에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형제자매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족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그 일들은 누가 봐도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그래 너 원망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도 어려움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 가운데 사랑으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돌아가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 앞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이제는 옆으로 화목해 된 사람들끼리도 화목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 몸 안에 그 하나 한 몸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요, 이미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평강과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면 가정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히 생활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던 사람들이 맞춰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그 안에 교회의 비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평강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이제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살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그 학위성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하면 한 마음이 탁 돼가지고 막 전도하고 가족들 전도하고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당신은 전도하세요, 나는 도와드릴게요, 부모님 모시고 오셨는데 당신 옆에서 들어주세요, 저는 그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지원해드릴게요, 한 몸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는 이것이요, 이게 평강입니다. 평안이고,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이 평강도 근거는 역시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담이 허물어진 것이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지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탁 이렇게 가운데 가로막혀 있었던 담이 탁 허물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탁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평안인지, 한 가족들 사이에서는요, 잘생긴 사람들끼리만 가족이 되고 못생긴 사람이 태어나면 넌 가족 아니다 이렇게 내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뛰어나든 부족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몸이 건강하든 좀 이렇게 부자유한 부분이 있든 다 사랑으로 한 몸으로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공동체가 없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라면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몸에 좀 문제가 있든 없든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이루신 얼마나 대단한 이 평안인지, 십자가로 인해서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면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화평케 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는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평강이 이루어진 교회, 화평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도 변해지게 되고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봉사 수고를 담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담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하고,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집니다. 근데 이 평강이 깨지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평강이 탁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평강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구나, 우리 교회 이런 평안이 평강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의의 열매도 맺혀질 때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족들 구원받을 때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원망하게 되면 죄입니다. 원망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 지금 이 순간부로 만약에요, 교회가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오늘 수요 말씀 끝나고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재림 휴거 말고 그냥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그 지옥 형벌에서 건져낼 것인가? 구해낼 것인가? 나는 지금부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다해서 도와줄 내 동역자들 어디서 얻을 것인가? 내 앞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하고 귀한 교회를 주셨다는 이 자체가, 이 평안을 위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죄입니다. 민수기를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이방인인데요, 그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수단 잡족 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 중에 그 구스 여자 하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 얼른 생각하면은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만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모세 아내 시포라가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후처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나 후처를 얻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보기에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나를 잘 도와주고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그 경고하신 목적이, 이유가 있잖아요. 가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가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그 가난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들어올까 봐,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에 쫙 퍼질까 봐 그것을 그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금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방 여자 데리고 오면서 그 우상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은 조금 결이 이렇게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모세를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에 그랬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가 그렇게 한 그 행동을
비방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마음속에 은근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하는 그 자리에 서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딱 보고 있다가 그 사건이 딱 걸리니까요, 잘 됐다 해가지고 모세 이렇게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만 이야기하셨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진노하셨습니다. 여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 책망 안 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요, 마귀는요 딱 잡아가지고 교회를 엎드려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여기 그 아론과 미리암을 사용해가지고 그 딱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모세의 권위가 이 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마귀의 계략이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큰 혼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딱 이렇게 공격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원망하고 비방할 만한 그런 일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한테 맡길 부분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딱 드러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누가? 우리 교구에 누가? 임원의 직분 맡은 누가? 세상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 덕이 되기보다는 이제 그 교구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마귀가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조심스럽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신중한 자세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개인 신앙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하려고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봉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답게 그 사람과 만나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데요, 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근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때, 감사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여기 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상황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요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꾸 세상의 드라마, 영화, 게임, 뭐 유흥 이런 걸로 채우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그 얼마나 그 악한 것이 가득해가지고 맨 불평불만 그 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탁 찔렀는데 암송이 나오고 탁 찔렀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 찬양이 나오고 그럼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가득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하면은 믿음이 그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이잖아요 벌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얻는 은혜를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거든요. 또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불평이 있고 자기 그 하나님께도 불평이 있고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감사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니까요 갚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희생도 감수하게 되고 큰 희생이 요구되었을 때에도 감사가 너무 크니까요 내가 이거 해드려야지 내어드려야지 때로는 헌금도 때로는 큰 봉사도 때로는 나의 시간도 때로는 나의 노력도 내가 내어드려야지 그 더 큰 희생을 감수하게 되니까 더 큰 희생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더 큰 상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번에 이거 봉사 좀 해주세요. 아휴, 하기 싫은데. 아무도 없네. 나밖에 없네. 아, 예, 할게요. 이거랑. 아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아휴, 그 하루 그 시간 드려야죠. 하나님 드려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이랑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요, 누구를 더 귀하게 쓰실까? 이거는 뭐 안 물어봐도 뻔한 답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받으니까 더 큰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케 하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뒤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이 말씀으로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가득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드릴 수 있게 되고, 더 드림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지옥갈 사람들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으로 행복한 운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